여기 뭐죠? 문화센터 노래 교실입니다. 저기 필립이 가셨다고요?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다들 좋아하네요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샤방 샤방. 얼굴은 비라인, 몸매는 S라인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또 왔습니다. 아이. 김민정 씨 남편이 전문 다니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아주머니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. 필립 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거 보니까 소통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남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. 네. 네. 그런 게 항상 그리우세요? 외로울 때는 많았어요. 그때는 그렇죠. 그 트로트 가사 포함에 있는 그 뭐 고향, 뭐 가족,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. 맞아요. 그거 때문에 내가 한국이랑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. 텐데요. 정서가 그 한 뭐 그림을 다 갖고 계셔 보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영국에서 장가온 송가인 씨 억수로 좋아하는 예, 필립 톰슨입니다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인기상 영국인입니다. 톰슨 필립. 좀 큰 무대 두 번 섰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더 기회가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선생님 오셨네요. 일찍 오셨네요. 네. 우리 노래 선생님, 예. 최병윤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계시구나.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? 네. 열심히 해보자. 계속 하는 대로 해야죠, 하는 대로. 어떻게 내가 다 긴장이 돼? 박자보다 빠르면 안 되고 느리는 건 괜찮은데 빠르면 안 돼요.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. 그래서 약간씩 느리하네.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. 한국 발음이 우리 두 사람 카사를 읽으면서 하니까. 그리고 카사 이해가 못하면 느려야지. 이해해야 돼요. 콧소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어가는데 친구야. 아, 지금 많이 들었네요. 진짜요? 뭐가 좋아질게? 일단은 바이브레이션 좀 안 하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 좀 많이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연습했죠? 자, 석희지. 석희지. 근데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? 석희지야. 석희지. 응. 석희. 석희지. 석희지. 호흡으로 힘을 빼요. 이런 식으로 넘겨서 지를 바로 발음한다는 거예요. 응. 피 한 방울 석희지야. 피 한 방울 석희지야는. 맞다. 자, 다시, 다시. 피엠방구 섞이지 않은 노래를 저렇게 그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네. 트롯이 사실은 발음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. 네. 자, 노래 부를 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것만 이렇게 조금 하지만 몸으로 그냥 리듬을 타대. 리듬을 타라고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
자네는 좋은 친구야. 노안이 있으세요, 이렇게? 네? 저도 안 외웠어요. 가사를. 우리 두 사람. 오케이. 잘하신다. 노래가 되게 좋아요. 잘 꺾는다. 다른 외국인 뭐 한두 명 이렇게 TV에서도 보고 했긴 했지만 필립만큼 그런 한국적인 트로트 흥을 이렇게 낸 사람은 못 봤어요. 어려운 부분만 잘 이겨내면 뭐 트로트 저는 잘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.